네,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센터장님,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가 2700 돌파 이후에 잠시 주춤했지만 시장은 이제 3000선 돌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올라온 만큼 이게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양쪽 의견들이 지금 사실은 혼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스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2650포인트를 상회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이제 2022년도 6월 이후에 사실은 그 2650포인트가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해당 지수대를 넘어섰다라는 거는 좀 한 단계 레벨업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하반기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 모멘텀 그리고 통화정책 쪽에서도 모멘텀이 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주식시장이 좀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가격 부담 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지수가 한 13%가량 상승을 했고요. 지난해에도 이제 11월 달부터 연말까지 대략 한 17% 정도 올랐다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격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지수대다. 하지만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수 조정 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3천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상승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마이크론도 간밤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좀 소외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 수준에서 레벨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좀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핸드폰 쪽이 조금 상당히 조금 생각보다 좀 부진했었던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쪽의 노출도가 좀 부각이 되면서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한 30% 정도 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HBM과 관련된 부분인데 삼성전자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HBM 쪽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내년도에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 쪽에 전반적인 파운드리까지 좀 돌아서게 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연말 정도 돼서는 아마 삼성전자가 10만 원 언저리까지 좀 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전망합니다. 연말에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한국 시장 집중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중이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런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보면은 환율 그 결과 이제 환율이 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의 피벗 이후에도 달러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율 전망과 이 외국인 수급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 수급을 좀 결정하는 요인들 좀 크게 보면 환율 측면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당 국가의 투자 매력이 존재하느냐라는 이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좀 작용을 합니다. 먼저 환율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환율 같은 경우에는 두 나라 간의 경기 상황 네. 그리고 금리 차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원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원화가 좀 약세로 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 네. ECB도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금리차 측면에서 달러화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하반기에는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의 강세 압력은 점차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의 환율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투자 매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국내 증시는 그렇게 반도체 빼고는 투자 매력 있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본의 사례처럼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본 증시의 상승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 역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한 단계 기업들이 레벨업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환시장의 우호적인 여건, 네. 그리고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의 강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은 어쨌든 외환시장의 여건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주목해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 그 외국인이 어쨌든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금반차라고 하는데 이게 금융, 반도체, 자동차에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집중 매입하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자 요인이 있어야 되겠죠. 네. 뭔가 좋은 게 있어야지만이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할 텐데 일단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은 정책 수혜주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주식들 이 두 가지로 조금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부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주주 환원에 적극적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고 해당 부분이 이제 적용되는 업종을 보게 되면 금융과 자동차가 이제 여기에 좀 해당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여타 국가들 대비해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자 요인이 존재하는 금융, 반도체, 자동차에 사실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좋은데 이 종목들, 그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당분간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계속 되어 갈까요? 연말까지 보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실적 개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들 업종이 당연히 주도주로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감들이 1분기에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게 아마 2분기 정도에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나치게 좀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에 좀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의 주도주 플러스 금리 인하 국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2차 전지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제약 바이오 등의 성장주가 증시 상승 모멘텀을 좀 등에 업고 상승 추세에 동참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인터넷, 제약 바이오가 좀 상승 추세에 동반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매수 유입 배경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밸류업 프로그램 꼽기도 합니다. 5월에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 종목들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강하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조금 주가의 상승 속도는 좀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의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일본의 사례를 상당 부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에 실제로 네. 이제 배당금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했었고요. 작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각각 6% 그리고 9% 늘렸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면서 일본 증시가 네.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작년에. 국내 역시 좀 유사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해당 업종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 좀 숫자를 보게 되면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합한 주주 환원율을 좀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전 세계 증시는 한 75% 정도 주주 환원을 하고 있고 미국은 100%, 그리고 유럽은 80%, 일본이 한 54%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들이 훨씬 더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금융이나 자동차 그리고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향후 한 1, 2년 정도 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그 주주 환원율이 20%대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최근에 그 미국 그 대형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를 제외한 M7의 질주가 미증시의 상승에 큰 힘이었는데 이런 추세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 사실은 이제 주도주라는 거는 이제 경기나 산업의 흐름에 따라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작년도부터 이제 올해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소위 이제 M7이라고 해서 이 네. 미국의 이제 기술주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됐었던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약간의 좀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M7보다는 오히려 실제 이제 AI와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고, 오히려 M7보다는 뭐 AI5라고 하죠. AI5. MS나 엔비디아, 그리고 AMD, 브로드컴, TSMC 쪽으로 조금 시장의 관심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폭 수정은 아니지만 네. 일부 주도주들 같은 경우 일정 부분들은 뭐 시간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M7보다는 오히려 AI5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에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일정 부분의 수혜는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그 투자 은행들이 S&P 500의 올해 그 목표치를 줄줄이 좀 올리면서 중앙값이 5,200이 됐다는 뭐 소식도 있었고, 골드만삭스는 이게 그 워낙 레인지가 좀 크긴 하지만 6천 상승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과 메타 같은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 CEO는 그런데 반면에 2월, 3월에 걸쳐서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는 또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이걸 두고서 좀 정점에 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상당히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증권사들도, 국내 증권사들도 최근에 이제 코스피 전망치를 좀 올리고 있고요. 네. 평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중앙값이 5,200포인트까지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S&P 500 지수가 한 5,200 정도 되죠. 좀 뒤늦게 올린 감이 좀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올해 이제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완만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내부자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네.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역시 일정 부분의 조정을 거쳐서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완만한 상승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한때 그 바닥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업체 리비안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뭐 경쟁자라고 꼽히기도 했는데 주가 모두 부진한 상황인데, 이 전기차 업종들 좀 올해 그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올해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는 아마도 하반기 정도 들어가야지만이 좀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가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저희가 Q라고 하죠.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을 할 때 네. 뭐 시장에서는 성장성을 상당히 많이 부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전년 대비 한 57% 정도, 그리고 2023년도에 34%, 그리고 올해 한 17% 정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네.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약간의 관심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드는 측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에는 오히려 이렇게 성장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으로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내년도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 전기차 시장도 일정 부분 매출액이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된 이후 네. 그리고 연말 근처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 시장이 점진적으로 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올라오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일정 부분 좀 흐름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기차 업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인데, 2차 전지 우리 시장에서는 요즘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삼성 SDI가 올 초 저가 대비해서 40% 상승하기도 했다는데, 2차 전지주는 이제 바닥 좀 다졌다고 봐야 될까요? 전기차가 이제 전방 쪽에 있는 거고, 2차 전지는 이제 후방 쪽에서 이제 전방 산업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기차 쪽의 판매 전망에는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이 이제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워낙 많이 빠졌다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리튬 가격이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양극재 쪽에서도 수출 물량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게 아닌가라는 좀 시각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주가 반등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국내 2차 전지 업종들은 네. 실제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이 좀 와야지만이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등락을 조금 거듭하는 그런 네.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네. 아니면 이제 바이든이 재임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은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도 올해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좀 다져서 내년도에 조금 회복세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2차 전지 업종, 전기차 수요를 정말 지켜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미국의 대선도 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연준이 가장 금리 결정에 반영한다는 PCE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가 둔화 흐름이 확인될지 관심이 좀 모이는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1월 달에 이제 헤드라인 PCE 같은 경우에는 2.4%가 나왔었고요. 네. 이제 2월 달에는 아마 2.5%로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폭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연준에서 지켜보는 이제 코어 PCI 같은 경우에는 1월 네. 달과 좀 동일하게 조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가 측면에서는 사실은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예상과 다르게 이제 PCE 지수 자체가 네. 조금 빠르게 좀 상승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시장에서는 아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좀 약화되면서 주식시장의 좀 변동성 일정 부분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FOMC 결과를 보면은 점도표를 저희가 유심히 보면은 2025년 내년과 내후년의 금리 수준이 전보다는 좀 높아졌고 장기 금리 역시 소폭이지만 좀 상향이 조정이 됐습니다. 고금리 수준이 기존보다는 좀 오래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과거와 같은 저금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저희가 완전 낮은 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25년도, 26년도 이제 금리 인하 횟수를 1회 정도 조정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봐왔었던 고금리 환경을 바꾸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 다만 지금은 올해와 내년도 정도까지는 사실은 금리 그 기존에 올라오던 금리가 이제 인하 쪽으로 바뀐다라는 네. 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로 접어들게 된 하반기부터는 일정 부분에 유동성은 시장에 좀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고금리 수준, 금리 레벨 자체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투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고금리 수준을 견딜 수 있는 기업들 네. 아마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선별을 해서 성장주 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연준이 어쨌든 금리 인하 폭을 좀 줄인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 뭐 4월에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연준을 좀 보고 좀 액션을 취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에 대한 변수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통화 정책을 연준의 좀 통화 정책에 상당 부분 좀 연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입니다. 다만 일정 부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금리의 인상이라든지 인하의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 따라서 네. 금리 인하의 빈도수라든지 네. 금리 인상의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미국 쪽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좀 네. 비슷하게 국내 역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도 미국 연준이 조금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움직임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그 연준의 QT 축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FOMC 회의 결과를 볼 때는 QT 축소가 언제쯤 시작되고 국채 금리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QT 축소가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재료이긴 합니다. 네. 마침 이제 3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꽤 조만간 보유자산 축소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네.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빠르면 5월, 늦어도 아마 한 6, 7월에는
네. 시작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채금리 하향 안정에 좀 도움이 되고 증시에도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외환시장 역시 달러 유동성이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네. 원화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이후에는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늘 보니까 70%도 넘었던데 이 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들 워낙 이제 6월까지는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수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금리 쪽과 관련해서 연준이 결정할 때 보는 지표들은 물가와 이제 고용 쪽이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금리를 선진국 내선 최초로 이제 금리를 인하를 네. 했습니다.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물가 수준이 이제 타겟팅을 했었던 2% 밑으로 이제 물가가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됐기 때문에 금리 네. 인하에 나설 수 있었거든요. 역시 이제 지금 사이클에서는 고용 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물가가 얼마나 조금 연준이 타겟팅한 수준까지 빠르게 안정을 찾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29일에 발표되는 PC 물가 그리고 네. 10일에 다음 달 10일에 발표되는 3월 CPI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고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 5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고용 지표도 좀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네, 최근에 뭐 그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주로 우리가 물가 지표 뭐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AI가 가져올 노동 생산성 향상 속도를 언급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연준의 통화 정책에는 인플레이션보다 생산성 향상 여부가 더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거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뭐 잠재 성장률이 이제 한 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네. 뭐 가능한 그런 성장률을 이제 저희 잠재 성장률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잠재 성장률이 좀 개선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뭐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최근에 이제 AI가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잠재 성장률이 이제 개선되는 데는 상당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잠재 성장률을 단기적인 정책 결정 요인보다는 오히려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본다. 그래서 실제로는 잠재 성장률 때문에 통화 정책을 조금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네.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가장 큰 변수는 네. 오히려 이제 경기 변수보다는 통화 정책 정상화의 의미가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아마도 통화 정책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물가를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재 성장률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좋은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도 이 AI가 발전하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시각에 그런 것도 있던데. 네. 금리 인하는 어쨌든 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고금리 시기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 겪었던 성장주에 좀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도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이제 막 헬스케어나 바이오 이런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달까지 해서는 성장주들이 그렇게 힘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략 한 6월달 정도부터 이제 미국 쪽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좀 상당히 높아지면서 네.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행이 됐을 때 네.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수혜를 받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시장에서 좀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성장주 쪽은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금리 인하 시에 뭐 금융비용 감소 뭐 부분들도 있고요. 가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소프트한 소비들을 조금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네. 여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장주에는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모든 성장주를 다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폭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와 네. 같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금리에서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금리 수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장주 내에서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기보다는 그중에서도 또 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면 이제 3월도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1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2분기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고 투자자들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1분기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2분기에는 분기 초 정도에는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네. 실제로 이제 코스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4월에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네. 5월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6월에는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가 좀 네.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5월, 6월 달이 호재들이 좀 많은 상황이기 네네네. 때문에 4월 중에 조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초에는 아마도 단기적인 가격 부담이 조금 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못 네. 올랐던 종목들이 일정 부분 최근의 흐름처럼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6월에 예정된 이벤트들을 좀 보게 되면 보다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네.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지 2분기 중에 실제로 나오는 이벤트들에서 올라갈 수 있는 지수의 그 흐름들에서 좀 편승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나 자동차, 금융 네. 쪽을 사실은 지금은 좀 주가 부담이 좀 있지만 주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발생 시 지속적으로는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조금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장주와 관련해서는 2분기보다는 네. 오히려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접근할 것을 좀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4분기에는 실적 발표, 4월에는 실적 발표, 5월에는 밸류 프로그램, 6월에는 금리 결정, 이런 5월과 6월에 호재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